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2030 현금 부자입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무순위 청약 당첨자 2,142명 중 20대에서 30대가 1,1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 아파트 물량의 50%를 20대에서 30대가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새 아파트 중에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없거나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번에 조사된 무순위 청약 아파트들은 평균 분양가가 9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물량을 사들인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증여를 받아 집값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금 부자들의 구매력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40만 호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4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이 141만 9,600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빈집은 폐가와 미분양된 신규 주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빈집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증가율이 2017년부터는 12%대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빈집의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빈집 증가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매매, 전세 등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빈집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2017년에 관련 특례법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집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출생 감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7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저치로 처음 출생아가 줄어들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44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작년과 비교해 1만 5천여 명이나 준 것으로 분석돼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작년 출생아가 32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당합니다. 보고서엔 혼인 건수 또한 줄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는데 단순히 출생아 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넘어 가족 계획과 관련된 폭넓은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